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LPG 차량의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LPG가 뭐예요?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라는 뜻이에요.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석유가스를 액화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상온에서 뭘로 존재하겠습니까?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원래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여러분 끓는 점 아시죠? 여러분 라면 끓여보셨죠? 라면 끓일 때그물 이렇게 냄비에 받아서 끓이면 뭐 뽀뽀뽀 끓어올리면서 그 수증기가 쑥 발생하잖아요. 그 100도잖아요. 그게 예, 온도 100도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끓는 점이 뭐 30도다. 그러면은 여름 같은 때는 공기 중에서도 막 끓겠네요. 그죠? 기온이 30도 넘어가면 그죠? 그래서 끓는 점이 상당히 낮다 그러면 그냥 일반 상온에서도 끓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기체로 존재를 하죠. 이 액화석유가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존재하게 돼요. 그다음에 차량용 LPG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 맞는 얘기죠. 차량용 LPG에 가스 냄새 있죠. 우리가 되게 맡는 그 약간 역한 냄새 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예. 근데 사실 LPG에는 원래 무색무취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차량용 LPG에는 냄새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가스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했어요. 공기보다 무겁죠. 공기보다 가벼우면 이거 가스 중독될 일이 없죠. 왜냐면 창문 열어놓으면 그냥 다 날아가다 버리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까지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사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틀렸고요. 틀렸네요. 이건 3번 공기보다 가볍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폭발 위험성이 크다. 그죠? LPG 가스 그냥 터지죠. 아주 위험하죠. 공기보다 무겁고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3번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이게 틀렸습니다. 50번 LPG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LPG 차량에 대한 설명. 충전할 때 연료 탱크 용량의 80에서 85%만 충전한다. 원래 그래요. LPG 차량은 100% 충전이 안 돼요. 탱크 자체에 85% 정도 채우면 딱 끝나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장기간 주차 시 LPG의 성질을 고려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쵸? LPG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고 했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가스가 좀 흩어지니까 중독될 확률도 적고 위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유차보다 유해 배출가스의 양과 탄소 배출량이 적죠. 예, 그래서 가스가 친환경차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휘발유 경유차량이 훨씬 배출가스와 탄소 배출이 크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엔진 연료실에 끓음이 없어서 점화 플러그의 수명이 연장된다. 그죠? 예,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죠. 예, 연료실에 끓음이 자꾸 끼게 되면 엔진에 뗏긴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음스 원샷에서 이걸 없애주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죠. 예, 가스는 근데 LPG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 수명이 긴 특성을 갖습니다. 요거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경유차보다 유해 배출가스의 양과 탄소 배출량이 많다. 요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5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행 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얼마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운행 기록 장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화물차는 여러분 운전 안 해보셨죠? 예. 화물자동차 노란 넘버 달고 다니는 그큰 짐차들 있잖아요, 화물차들. 걔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기록을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걸 또 보관하게 돼 있어요. 운행기록장치가 뭐냐면,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잘못 알아들으시고, 타코메타 그러면 잘 알아들으세요. 네, 타코메타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몇 킬로로 운행했다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기록장치가 있는데, 화물차에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타코메타라고 부르는 운행기록장치인데, 그걸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이거는 교통안전법상에 보면은 보관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라고 그랬고, 대통령령을 찾아보면요,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코메타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존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엔진 온도 게이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 찾아보래요. 두 가지예요. 온도 게이지, 엔진 온도 게이지가 이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면허를 따실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옆에서도 볼수 있죠. 그 계기판에 보면은 여기 H자 써 있는 게 있고 C자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쿨이죠. 이거는 히트고, 이거 뜨겁다는 뜻이고 차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엔진의 온도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요 엔진 온도 게이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라는 거예요. 엔진 온도 게이지가 H 상태에 가까우면 엔진 오일, 냉각수, 팬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점검을 받는다 했어요. 그죠? 엔진이 지금 뜨겁다는 얘기니까 너무 과하게 뜨거우면 이렇게 경고가 뜨게 되죠. 요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엔진 온도 게이지는 주행 상황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므로 H 상태는 정상이다? 아니죠. H 상태 되면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예, 틀린 거고요. 엔진 온도 게이지는 C와 H 상태가 정상이다. 요 그림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림이에요. 다음에 히터가 작동되지 않으면 엔진 온도 게이지는 정상 상태이므로 엔진은 이상이 없고 히터 팬만 문제다? 아니죠. 히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엔진
쪽에 나오는 그 열을 땡겨줄 수 있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라든지 냉각수라든지 라디에이터 쪽의 문제를 즉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답이 맞는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요.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네.